전에 뭐 이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한적 있어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대화 얼마든지 할수 있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제 What's your favorite 국이죠? What is your 또는 What 국 do you like best 할 수도 있고요. 뭐 favorite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favorite 뭐 이렇게 묻겠죠. 그러면 일단 뭐 햄릿 이렇게 시작할게요. My favorite book is 햄릿 해도 되지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. 햄릿 is my favorite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좋아하면 로미오 앤 줄리엣 is my favorit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. 왜냐하면 얘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.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. 뭐가 달라졌는지 보여요? 그렇죠. 이탤릭티라고 합니다. 됐습니까? 기울어졌죠. 이게 뭐냐면 작품 햄릿이란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. 이렇게 안 쓰면.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다? 아, 햄릿이 물론 사람 이름도 되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누가 쓴그 책? 셰익스피어가 쓴그 책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표시를 내는 게 이탤릭체예요. 그럼 이거 똑같아. 자, 제일 좋아하는 책이 로미오와 줄리엣일 수 있죠. 그렇죠?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? 이걸 데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진짜 실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 저기에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만약에. 그렇죠? 그러면 그때는 로미오 앤 줄리엣 한 다음에 얘안만 길어봤자 K니까 R, over there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걔들 저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왜 이렇게 늦었어? 아 그랬어요? 자 이거는 진짜 이제 우연히 로미오라는 사람하고 줄리엣이라는 실제 사람들이 저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뭐, 뭐, 책 같은 거 보면 가끔씩 뭐, 이렇게 기울어진 글씨체로 한다든지, 뭐, 혹시 기울어진 글씨체가 안 된다면 여기다가 어떻게라도 하든지, 뭐, 이런 표시라도 한다든지, 이런 게다 이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게 너의 단점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걸 잘 해야죠. 오케이. 그다음에 왜 여과부터 뻗어 있네? 아, 이거 또 하필이면 오늘 맞춘다. 야야야 정신 차려 정신 너왜 뻗었니? 뭔일 있어? 이걸 꺼볼까? 안 되는데 이거 보면 재시작해야 되나? 이거 움직이는데 확대 축소가 안 되네. 잠깐만요 안 되겠다.